요즘 프리터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요즘 최저시급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운동할 겸 투잡으로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연봉으로 따지니까 한 3,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중소기업 초봉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만 3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만 30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월 190만 원 정도인데요. 요즘에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월 평균 생활비가 155만 원 정도라고 해요. 더 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요 정도가 현실적인 수준이겠죠. 요즘 점점 가성비 좋은 오락거리도 많아지고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혼자 살기에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고 적게 벌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오고는 있거든요. 이런 프리터족의 증가에는 주거비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연봉 8천만 원을 벌어도 서울 아파트 한채 살려면 11년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연봉 8천만 8천만 원이면 엄청 고액이잖아요. 8천만 원이 안 되고 뭐 3천만 원이면 그럼 도대체 몇십 년을 모아야 된다는 건가요? 많이 벌어도 점점 사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하고 서울로 더 사람들이 몰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즉,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적당한 월세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대학 진학률도 높고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를 없애면서 대기업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물론 대기업 외에도 강소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많이 늘고 승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요즘에 그냥 알바만 해도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 걱정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른 데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데 가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강하기만 하고 노후 준비만 잘 돼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40%에 달하고 있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알바의 경우에 결국에는 이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노후에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의 어떤 걱정과 다르게 청년세대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부업과 N잡 열풍이 불었죠. 직장 한 군데 쏟아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보다 여러 가지 직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자신만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더해서 저는 금융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잡을 통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충분히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면 언젠가 사람은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될 때쯤에는 금융소득이 충분히 커져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죠. 저는 미국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면서 이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상위 9%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상위 9%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연평균 11%의 토탈 리턴을 보이고 있고 S&P 500 ETF를 그냥 매달 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굉장히 커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0, 30대 청년이 노후를 보내게 될 거를 감안해서 40년 정도를 보낸다고 치면 이 금액은 17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1년에 360만 원씩 4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원금은 2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11%의 복리가 붙어가지고 17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N잡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늘릴 때 월 투자 금액을 늘려준다면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겠죠. 40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다면 더 투자금을 늘리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도 이렇게 꾸준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확충하고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